1년 9시간 면접 7에서 9회 제가 공부를 안 해본 헌법이 새로 생겨서 많이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것보다 일단 영어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도감을 느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. 영어 GTEF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했고요.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에듀윌 한국사 수업을 하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에듀윌의 그 틀이 있어서 약간 공부할 때 이제 방향을 못 잡을 것 같은 경우에는 에듀윌에 먼저 다녀서 틀을 잡고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저는 배소 관련돼서 그 부분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해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배소가 있어서 좀 더 빨리 해독했던 것 같습니다. 장진 교수님께서는 일단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빠른 진도가 이제 교수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박상규 교수님 거 수업을 들었는데요. 박상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되지만 그걸 이제 두 문자로 빠르게 정리를 해주셔서 암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형사법에서 강기주 교수님께서 너가 자고 있을 때 적들의 페이지는 넘어간다라는 그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최종 합격 발표하는 날에는 이제 약간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집에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5시가 딱 되는 시점에서 바로 합격자 발표를 했을 때 합격되는 걸 보고 집에서는 소리를 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속으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체력 시험이 많이 좀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좌절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 필기를 처음 공부하신 분이라면 체력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, 뭐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걸 정해놔서 그 루틴대로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좀 더 공부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에도 체력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꼭 체력은 필수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습니다. 체력은 필수입니다. 에듀윌은 합격이다!